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대기업 총수 분들께 공통적으로 일단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광화문 거리에서 6차에 걸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정인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나가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자, 촛불 집회에 나가보면요. 국민들이 가장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박근혜 퇴진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외치는 게 재벌도 공범이다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도 공범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재용 정인께 묻겠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공범 맞습니까? 저희가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범임을 인정합니까? 앞으로 더 좋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외치는 재벌도 공범이다. 동의합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아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범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미비한 점... 자,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저희 삼성도 바꿔야 될 점,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점,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제 질문은 아니, 간단합니다. 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 국민들에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참 경솔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사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압력이든 강요든 제가 철저히 좋은 회사의 모습을 만들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국민들이 기대한 대답일 겁니다. 지금 정의께서 답하신 그 말씀을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삼성의 약속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국민들에게 절대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는 모습 안 보이도록 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끌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약속하기 어렵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제가 노력을 다,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자, 최태원 회장님.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증인.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재했죠? 예. 몇 분 만났습니까? 3, 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하던가요?
전날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40 동안 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3,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40분 동안.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저희 회장님 건강도 물어보셨고 저희 핸드폰 사업, 국내 투자 현황, 그리고 자 그날 돈 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기부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얘기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재단에, 미래재단에, 케이스포 재단에 기부 좀 해달라.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저도 이번 문제가 되고 나서 챙겨봤는데 아마 밑에 실무자 선에서 자 그러면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겁니까? 네,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 하지 않고 있어요. 최순실을 이야기를 최초로 들은 게 15년 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5년에 승마협회를 하나에서 삼성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회장한테 보고를 하죠. 승마협회를 맡게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맡게 됐는지도 보고를 받았겠죠? 그때 정의는 최순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자. 삼성이 독일에 얼마나 네? 삼성이 독일에 얼마...